네, 연이어서 또 한번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는요, 여러분들, 결혼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래 하신 분들 참여하세요.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하시고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라서 재미로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3초 이내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큰 그림 액자를 선물 받았어요. 포장을 풀어보니까 거기 안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1번, 푸른 하늘과 숲이 담긴 풍경화. 2번, 과일과 꽃병이 그려져 있는 정물화. 3번. 아름다운 여자가 그려져 있는 인물화. 4번. 알아볼 수 있을 듯 없을 듯한 추상화.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큰 액자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포장을 뜯어보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1번. 푸른 하늘과 숲이 담긴 풍경화. 2번. 과일과 꽃병이 그려져 있는 정물화, 3번 아름다운 여자가 그려져 있는 인물화, 4번 알아볼 수 있을 듯 없을 듯한 추상화. 그 다음 문제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집중 한번 해주시고요. 친구들을 초대하고 당신은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네요.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과연 몇 분이 남았을까요? 다시요. 친구들을 초대하고 당신이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배고프다고 난리.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몇 분이 남았을까요? 1번. 5분 내로 완성. 2번. 10분 정도 걸린다. 3번, 20분 정도 걸린다. 4번, 30분 이상 걸린다. 1번, 5분. 2번, 10분. 3번, 20분. 4번, 30분 이상.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우리 킁킁님 지금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다섯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다섯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의 등에 타고 싶으세요? 1번. 말. 2번. 사자. 3번. 치타. 4번 고래, 5번 고릴라. 다시요. 다섯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의 등에 타고 싶으세요? 1번 말, 2번 사자, 3번 치타, 4번 고래, 5번 고릴라.
네. 자, 지금 버퍼 때문에 못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리 다섯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의 등에 타고 싶으세요? 1번, 말. 2번, 사자. 3번, 치타. 4번, 고래. 5번, 고릴라. 네, 이제. 네. 이제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혼 심리 테스트인데요, 여러분들. 잠깐만, 옆에다가. 잠깐만, 놓을게요.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심리 테스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 뭐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결혼 심리 테스트 두 번째입니다. 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큰 그림 액자를 받은 당신, 포장을 풀어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푸른 하늘과 숲이 담긴 풍경화. 자, 첫 번째, 푸른 하늘과 숲이 담긴 풍경화가 너무 많으셨어요. 대부분이 1번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그죠? 자, 1번. 1번을 선택해주신 많은 분들 잘 들어보세요. 풍경화를 선택한 당신은 사회생활은 물론 결혼생활도 성공적으로 이뤄냅니다. 다방면의 재능이 있고 주목받는 스타일로 배우자의 사랑을 독차지 합니다. 오, 좋아. 우리 칠삼님, 노님, 킹님, 태님, 주님, 제이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자, 요거는 과일과 꽃병이 그려져 있는 정물화라고 선택을 해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선발투수님들께서는 없으시는데 혹시라도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정물화를 선택한 당신 결혼 후 보수적인 타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다정다감한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군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3번. 3번. 우리 달님께서는 인물화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 3번. 3번을 선택해주신 달님. 네. 우리 달님은 3번을 선택해주셨어요. 인물화를 선택한 당신은 자, 동성은 물론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은 타입으로 결혼 후에도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를 넓혀 나갈 타입이시고요. 너무 이 사랑이 과하면 결혼 생활에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4번 안 계셨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추상화를 선택한 당신은 4차원의 독특한 사랑 표현 방법으로 배우자의 사랑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네. 자, 두 번째. 결혼 심리 테스트 두 번째입니다. 친구들을 초대하고 당신이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어요. 자, 친구들이 배고프다고 난리네요. 네.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몇 분이나 남았을까요?가 문제였습니다. 1번. 5분 내로. 2번.
10분 정도, 3번 20분 정도, 4번 30분 이상 걸린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1번. 우리 제이님, 우리 노님께서 1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죠? 1번. 1번은 5분이에요. 5분 이내. 자, 5분 이내. 자, 좋은 사람만 난다면 가급적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라고 적혀져 있어요. 맞나요? 우리 노님, 우리 제이님께서는 좋은 사람만 나타나면 가급적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자, 2번. 우리 태님, 준님께서는 2번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달님도 2번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2번. 자, 2번은 10분 정도 걸린다였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독신주의자는 아닙니다. 아직은 느긋하게 생각하는군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달님하고 우리 킹님. 아, 달님하고 우리 태님, 준님. 네. 자, 우리 3번.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3번 칠사님하고 킹님께서는 3번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죠? 자, 3번.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당신. 따질 것도 많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고 느끼네요. 그렇군. 자, 그리고 혹시라도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30분 이상 네, 걸릴 거다라고 선택을 해 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30분 이상 걸린다라고 선택을 해 주신 분들은 자, 화려한 솔로가 좋아. 결혼은 아직 먼 얘기.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문제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달님께서 3번을 선택해 주신 건가요? 3번? 네. 지금 좀 전에 버퍼 때문에, 네. 우리 마지막 문제 우리 달님께서는 답이 3번인가요? 네. 지금도 버퍼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한국에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재밌고 간단하게 보는 성욕구 성관계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5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의 등에 타고 싶으세요가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1번. 말을 선택해 주셨어요. 너무 야한데? 어떡하죠? 어차피 문제니까 이거 제가 문제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자. 문제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후리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자, 다섯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의 등에 타고 싶으세요가 문제였습니다. 그쵸? 1번. 말을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 칠삼님, 킹님, 준님, 제이님. 정말 부끄러운데? 아, 이 문제가 뭐냐고요? 재밌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성욕구 성관계 심리 테스트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다 성인이고 이거는요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네, 우리 달님께서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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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달님 칠삼님, 킹님, 준님, 제이님이 1번을 선택해 주세요. 말을 타고 싶으시다. 자, 말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즐거운 성관계를 하고, 네, 즐거운 성관계를 하신다고 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2번. 자, 사자를 선택해 주신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 3번하고 4번이 남았고요. 자, 3번, 2번 같은 경우는 네, 사자였습니다. 그죠? 2번,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자, 알고 보면 비정상. 국적국적. 자, 그다음에 3번 갈게요. 3번은 치타 등에 타고 싶다. 우리 노님께서 치타 등을 타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자, 치타 등. 속도감 있는 성관계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다음에 4번. 고래등을 타고 싶다. 우리 탱님께서, 고래등을 타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고래등. 자, 고래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로운 성관계를 하신다고 합니다. 심리 속에 그런 게 들어갔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고릴라. 고릴라 없으셨어요. 그죠? 아,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고릴라를 선택해 주신 분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릴라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요, 테크닉 중시 성관계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성욕구랑 같이 풀어보는 심리 테스트라서 야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쓰고 다른 경찰 관계되는 그런 쪽, 제가 말을 잠깐 버벅버벅 네, 심리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약이 보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고릴라를 선택해 주신 분은 테크닉 중시 제 성관계를 한다고 합니다. 노래를 듣고 빨리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